오늘은 외부 촬영이 있는 날인데 이제 SI 빌리지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네요. 안녕하세요. Let's do back into the Balenciaga of Team Balenciaga and the outfit too. 네네. 점심은 포케를 준비해 주셨대요. 방금 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이 머리 봐봐. 지금 완전 막 스프링클로 해가지고 머리가 돌가루가 됐어. 굉장히 재밌는 촬영입니다. 그 저를 굉장히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제가 또 이제 유튜버들의 그걸 알기 때문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 오셨으니까 많이 찍어드렸죠. 한 200장 찍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촬영 끝! 여기는 지금 이제 서울숲에 와 있는데 서울숲에다가 무신사가 굉장히 큰 패션 뭐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저번에 그 보드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초대장이랑 같이 온 기프트였는데 벌써부터 규모가 굉장히 좀 크게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뭐 노랫소리도 들리고 그러네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어우 이건가 봐. 되게 크게 해놨네. 진짜 무슨 콘서트 열듯이 해놨네. 장난 아니다 그죠? 이거 저희 기프트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에 그런 수제 구경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되게 콘서트 온 것 같이 엄청 규모 크게 해놨네. 여기서 이제 각 브랜드별로 뭐 신상품이나 이런 것들 모델들이 입혀가지고 이렇게 막 런웨이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나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뒤에 보이는 브랜드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 FW 제품들 다 부스에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좀 둘러보라고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에이징 CC. 아 네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네요. 무신사 골프 카테고리도 있어. 여기서 골프 치고 계시네. 지금 안에 장영님 계신다. 장영님 보고 계시다면 할인 때려 주십시오. 야 펜션 장난 아니시네.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실내 갔으면은 와 이거 모자도 살짝 이게 되게 예쁘다. 어디서 저희가 이제 설정이 그 워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퍼플 컬러네. 블러는 못 참지. 블러가 있네요. 이게 되게 예쁘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히 좀 둘러보니까 무신사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좀 느껴지고 이 브랜드들도 보니까 무신사에서 다 지금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대부분 다 아는 브랜드, 다 들어본 브랜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만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인스턴트 펑크에서도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가볼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로데오 왔는데 로데오는 진짜 차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다. 인펑도 제가 좋아하는 매장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의 사람들 되게 많이 왔다. 아 진짜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해놨구나. 네. 이렇게 찝어가지고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하는구나.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여성 라인인데 저희가 섹션을 컬러별로 정리해놨어요. 이게 진짜 예쁘다. 요것도 이게 진짜 예쁘네. 엄청 크롭하고 되게 예쁘네요. 컬러가 전체적으로 되게 예쁜 게 많네요. 난 이렇게 크롭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렇게 테슬 달려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네요. 이 파란 색깔로 할게요. 아, 그러면 파란 색깔로 바꿔드릴게요. 네. 짠. 남자 건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건 아니지만 여자친구 주려고 받아왔어요. 인펑 되게 잘 해놨다. 매장들도 볼 것도 많고 확실히 좀 이번 시즌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 리얼도 같은 경우에는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가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좀 좋아했던 디자이너들이나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패턴 그리고 마인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다 좀 가지고 와서 좀 그때의 것들을 좀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디지털 프린팅 해가지고 항상 쳐다보는데 되게 예쁘다 이거.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미쳤다. 옆에 디테일 들어간 거 봐. 이건 진짜 디테일이 미쳤다. 이거 봐. 여기 장난 아닌데? 여기서 또 만났어요. 또 만났고 지금 셋업인데 이건 셋업인데 이 포켓이 이 안으로도 들어간대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도 들어가요. 오,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디테일이 되게 신기해. 네, 신기한 게 많아. 오, 미디움 딱 맞네. 이쁘다. 이쁘다. 되게 이쁘다.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핏이 되게 예뻐. 약간 요렇게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네, 엔더스맥 아, 갔다가 네. 이따가 또. 아, 이거 지금 그거 있어가지고. 브이로그예요? 네. 아,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제 성수에 왔는데 성수에 왜 왔냐면 이제 앤더슨벨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오늘 착상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앤더슨벨을 한번 입어줬어요. 이 안에 있는 이 티셔츠 빼고 요건 이제 위즈미지터고 이번에 앤더슨벨을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앤더슨벨이 3년 만에 이렇게 행사를 여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좀 잘 꾸며놨을 것 같아. 되게 좀 인기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디건인데 바시티 같이 좀 되어 있는 가디건 바시티라고 했나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쁘죠 이것도. 근데 이거 진짜 디테일 너무 예쁘더라. 이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밑에는 이렇게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지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뒤에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게 진짜 예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스웨이드인데 스웨이드를 펀칭으로 뚫어놔가지고 디테일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 이게 진짜 예쁘다. 이게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 원단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자켓이랑 디테일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티셔츠. 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가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앤더슨벨 너무 재밌네 진짜. 앤더슨벨도 이제 다 봤으니까 바로 이제 청담으로 넘어가서 아우레가시리 행사에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청담에 있는 압구정 무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서 오늘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핫한 사람들 엄청 많이 왔네. 안녕하세요. 네, 함준수요. 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실물로 본 분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은근히. 영상에 안 당긴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누님. 안녕하세요. 나누님을 만났습니다. 이런데 올 때마다 이런 걸 하나씩 받아가지고 좀 모으는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하네 또. 구독자분 만났는데 되게 잘생기셨네요.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여기는 확실히 재밌는 게 이렇게 사진 찍어놓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마음에 들고 근데 너무 더워. 너무 덥고 규모가 조금 좁은 것 같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깡스타일리스트입니다. 깡입니다. 호텔은 어디서 하냐면 그 성수 대림창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다 그러더라고. 확실히 좀 브랜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규모를 크게 하는 것 같아. 와, 저기 사람 봐. 사람 뭐 이렇게 많아? 저기 다 보트가 들어가려는 줄이네.
엄청 많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네. 여기 라이닝 쓰시고 성화 확인 좀 보실게요. 네. 앞쪽에 다 안내요. 아, 줄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와우. 와, 미쳤다. 안녕하세요. 아, 사진 찍어드릴게요. 좋아요. 여기는 막 빛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엄청 분위기 있게 잘 해놨고, 그냥 전체적으로 엄청 힙하게 잘 해놨다. 그리고 여기엔 이제 바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먹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여기 지금 진짜 세상 핫한 사람들 되게 많다. 웬만큼 둘러본 것 같아서 이제 가려고요. 이제 혼자 와가지고 좀 심심한 것도 있고. 와, 사람들 진짜 많아.